평소보다 정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여사친이 여우짓을 할 때 남친의 올바른 대처법. 아니 저도 이제 핫도그TV 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뭐 이거 내 잘못이야. 있었어. 여기 뭐 묻었다. 어? 여기 어. 묻은 내 잘못이야. 미안해. 이런 거라던가. 이런 건 한 줄 알죠 이제. 여사친 때문에 여자친구가 삐졌다. 그 이제 포커스는 하나만 맞추면 돼요. 그럼 다 내 잘못이다. 그 다음에 시작을 하면 돼요. 그래서 그렇게 말할까봐 좀 더 어려운 상황을 준비한 거예요.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다는 여사친네 가족과 여행 간다는 남자친구.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 미친놈이지. 아이씨. 그럼 XXX가 있냐? 그건 좀 애매하네. 간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, 여자친구가.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안 가야죠, 그냥. 갈 수밖에 없대잖아요. 그러니까 안 가야 돼. 아니, 갈 수밖에 없대. 아니, 죽어야 돼, 그러면. 방법이 없어. 아니, 그러면 갔다고 쳐.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도 가기가 싫었고 라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면 오히려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. 방법 아니에요? 이해해야죠, 뭐 서로. 뭐 어떻게 할 건데?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? 오빠! 어? 지금 어디야? 저 제주도. 뭔 개소리야? 그거 내가 가지 말라 그랬잖아. 내가 안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. 내 기분은 뭐야? 난 호구야? 그럼 나는 어떡해. 넌 생각만 안 해 맨날? 어? 아 성장했다면서요 재열씨. 아니 근데 어떡해요. 왔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닌데. 그러니까 마음과 태도의 문제지.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정도 액션은 취할 것 같아요. 현실적으로 안 그러더라도.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 왔다. 난 지금부터 목숨을 내놓고 갈 거다 집으로.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를 하겠죠. 내 친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. 그치. 남친과 남친의 여사친 셋이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. 여사친이 깻잎을 떼지 못하자 남친이 으이그 하면서 깻잎을 떼어 밥이 친절히 올려주더라고요. 여사친이 가고 나서 오빠 왜 아까 민지한테 깻잎 떼줬어? 민지가 못 먹고 있으니까. 아니 근데 난 기분 나빠. 내가 네 여자친구야? 걔가 네 여자친구야? 너지. 행동은 남들이 보기에는 걔가 네 여자친구 같던데? 그렇진 않아. 아니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.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. 아니야. 아니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. 아니라니까 난. 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. 그래 오빠가 이렇게 떼줬어. 떼줄 수 있지. 평소에 매너가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떼줬어. 내 여자친구가 빡쳐해. 근데 오빠의 반응이 그게 왜? 뭐가 잘못됐어? 그게 왜? 그게 아니, 뭐가 잘못됐어? 잘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인 거지.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듣는 여자친구의 생각을 제가 싹 정리를 할 거예요. 아 이 둘이 친한가 보다 이렇게 굴러가진 않을 거예요. 내가 있는데도 깻잎을 떼어주는 정도니 내가 없으면 깻잎으로 키스를 하겠구나. 깻잎 키스를 하겠구나. 그치.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. 네가 없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건 내가 이해가 된다. 나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. 하지만 이건 명백한 나의 잘못이고 실수다. 여사친이 내 남친과 찍은 사진을 우리 동동이와 하트 20년 지기 우리 동동이와 하트라고 인스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댓글에는 잘 어울린다, 20년 지기라 역시 닮았네 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건 아니다. 이거는 내가 봐도 개빡친다. 이건 선 넘었네. 근데 방금 2번과 방금 상황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? 다르지. 이거는 열받죠. 하트. 여사친한테 연락해서 내리라 해야지. 여자친구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났다고. 빨리 내리라고. 여사친이 만약에 왜 우리 저번에 전화기 올렸잖아 이렇게. 아 아니 그래도 내 여자친구 기분 나빠하니까 내렸으면 좋겠다고.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거는. 그건 애매하죠. 하트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 정도를 올린 거는. 하트를 뺐어 그러면. 20년 지기 동동이와 이렇게 올렸어. 그럴 수 있지 않나? 그건 그럴 수 있지 않나? 아 너의 문제는 하트였어? 하트야? 하트 열받지. 원말이. 일단 저 같으면은 여자친구가 전화 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요. 그 댓글 리댓글에도 써놔요. 걔 미친 새끼 패드립 치지 마세요 이렇게 다 써놔요. 여자친구가 봤을 때 흐뭇할 수 있게 댓글. 기분이 개빡쳤는데 내가 쓴 댓글을 보고 내 사랑은 우리 여봉봉밖에 없어. 걔 지랄 떨지 마 이 미친 짱 너네 그렇게 가 이렇게 온갖 댓글 다 해놓고 여자친구가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뒤진 줄 알았어. 거기다 내가 패드립 쓴 거 봤지. 사진 올린 그 기집애한테 전화해서 패드립 칠게. 잠깐 끊어봐. 그럼 쭉 끊어버려 그냥. 아 너무 흐뭇하겠다. 응 너무 흐뭇하겠죠.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나오면 여자친구가 아 뭐 그 정도까지 그래. 걔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거야?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? 자꾸 여사친이 남친을 탱자하는 거야. 응
보통 태그 같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곳, 뭐 관광 명소 이런 거 하면 같이 가자는 의미잖아. 데이트를 하자는 의미. 이걸 구경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. 뭐 한두 개야 뭐 구경해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다 계속해서 단다는 건 같이 즐기자, 이거를 공유하자. 그거니까 여자친구가 보기에 빡치지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 기분을 헤아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여사친한테 태그 그만 달아라. 어차피 니랑 안 갈 거다. 누구랑 갈 거다. 아니면 여사친이 나한테 나를 태그를 달아. 네. 그 밑에다 내 여자친구 이름을 태그를 달아. 여기 갈래? 오빠 신경 안 쓸 것 같아. 전 태그를 잘 안 봐요. 왜 이렇게 그분이 태그를 많이 달아? 나 어차피 그거 안 봐. 신경 쓰지 마. 아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내 친구들이 보잖아. 아니 내가 안 본다니까? 진짜 그럴 거야? 아 전 태그를 안 봐요 진짜. 이렇게 해서 아직도 포인트를 몰라. 전 태그를 안 봐요. 아니, 뭐가 잘못된 거야?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여기서? 내가 봤을 땐 정재열이 잘못한 건 태어난 게 잘못한 거야.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가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걸 잘 헤아리고 오히려 그걸 잘 이용해서 여자친구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서 이 위기를 찬스로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건 팩트입니다.